군필자라면 누구나 알고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닷지, 군포나, 두돈반, 육공, 오돈 등등. 완전 무장하고 행군하던 보병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걸 직접 모는 운전병들에게는 애증의 대상이기도 한 군용 차량들.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 장비 도입에 밀려서 정말 오래도록 부대에서 사용된 이들 군용 차량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디어 신형 차량으로 교체 중입니다. 오늘은 그간 우리 군의 발이 되어줬던 과거 군용 차량들과 곧 배치를 앞둔 따끈따끈한 신형 군용 차량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군용 차량은 아시아 자동차, 현재의 기아 자동차 특수화부죠. 이 회사가 1973년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후 4분의 1톤, 1.25톤, 2.5톤, 5톤 등 표준 차량 생산에 돌입하면서 한국 군용차의 역사와 함께했는데요. 현재까지 9개 차종 100개 모델 총 14만여 대의 군용차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추억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가자! 먼저 4분의 1톤 트럭은 6명 이하의 인원이나 소량의 물자 및 장비를 수송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하죠. 이게 4분의 1톤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우리 군에 들어왔던 미국제 지프가 250kg, 즉 4분의 1톤 트럭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대전차 미사일이나 무관동총 등을 탑재하는 파쇄형 차량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겐 레토나 군토나 등의 이름으로 더 익숙한 차량이죠. 기본이 되는 거는 1978년에 도입돼서 활약했던 K-111. 이거는 미국의 M38A1 지프를 국산화한 물건인데 이게 1997년에 단종되고 이후 등장한 게 K-131 레토나입니다. 재밌는 게 K-111이 97년에 단종은 됐으나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레토나는 주로 어떤 연락이나 간부 수송 같은 거에 사용이 되고 있고 무반동총이나 토우미사일 같은 걸 탑재한 무장형은 계속 K-111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이 소형 전술 차량에 변화가 생깁니다. 덩치가 훨씬 크고 방탄 기능까지 추가된 신형 버전 K-151로 교체가 된 거죠.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K-131은 개발을 하면서 민수용 모델인 기아 레토나와 같이 개발이 됐어요. 같은 계열로. 왜냐면은 기아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거를 군용으로만 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군용으로도 민수용으로도 팔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한 건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군용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수송 능력도 떨어지고 방탄 능력은 원래 없었고 도선 및 경사로 등판 능력도 부족했는데 이 신형 K-151은 이런 부분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특히 에어컨까지 장착돼가지고 조종 안정성과 운전자의 편의성까지 다 배려가 됐죠. 이 K-151은 일명 한국형 험비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험비를 참고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험비를 똑같이 베낀 건 절대 아니고 사용 목적에 따라 전투지휘, 기갑수색 정찰, 근접정비 지원 등 다양한 버전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 통신 차량으로는 기존에 판매 중인 기아의 SUV인 모하비나 아니면은 쌍용의 코란도 같은 차량들을 군의 행정 업무의 특수장비 운용을 위해서 개조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일부는 벌써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한국형 험비 K-151 같은 경우는 2017년 초부터 본격 배치돼서 올해까지는 2,100여 대가 확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1.25톤 트럭인데요. 기원이 되는 건 2차 대전 때 사용되던 미국의 3쿼터, 즉 3분의 4톤 적재량을 가진 어떤 그런 소형 트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프와 본격적인 트럭 사이에 끼어있던 그런 물건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K-311이라고 1980년에 처음 등장한 건데 이게 지금 군에서 흔히 닷지라고 부르던 미국제 트럭을 일부 개량한 건데 이게 미국의 카이저 4분의 5톤 트럭이었거든요. 그거를 더 개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재량이 늘어난 거고 구급차, 정비차, 통신차, 화생방 정찰차, 적외선 발효 차폐막 체계, 즉 한마디 연막 발생 차량, 포사격 지휘차 등 굉장히 다양한 파생형이 있고요. 화물은 분류상은 1.25톤이라고 하지만 1.5톤까지 탑재가 가능하고요. 또 많게는 무장한 병력 12명까지도 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콜롬비아 등에서 수출된 바가 있고요. 2003년에는 엔진을 신형으로 개량하고 또 파워핸들을 장착한 K-311A1이 등장했으며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용으로 K-319 방탄 트럭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구형 설계예요. 기본 설계가 되는 게 베트남 전때 쓰던 미국의 카이저 트럭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이 소형 전술 차량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개최된 아덱스 행사에서 소위 말하는 닷지를 대체할 신형 전술 차량인 K-351이 공개됐는데요. K-351은 기본 설계 바탕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 험비 K-151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방탄 설비를 일단 없애고 대신에 더 장축, 즉 더 길게 했어요. 그 차대를. 그래가지고 뒤에
짐칸을 더 늘려가지고 트럭처럼 쓸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2.5톤 트럭입니다. 2.5톤 트럭이니까 두 돈 반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이거를 별명으로 듀스 앤 하프라고 불러요. 듀스는 둘이니까 둘, 그 다음에 하프는 반이니까 두 돈 반. 딱 우리 부르는 거 똑같은 거죠. 먼저 현재 표준 장비인 K511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K511은 미국의 M35 트럭을 1978년에 국산화한 물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군용 차량인데요. 급수차, 급유차, 정비차, 제독차, 유조차 등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2.5톤 트럭이라고 하니까 2.5톤밖에 못 싣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험지 주행이 가능한 적재 중량이고 그냥 일반 포장도로에서는 4.5톤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운전하기 힘든 차량으로 악명을 떨쳤는데 2003년에 등장한 K511A1은 파워 스티어링, 즉 파워 핸들이 장착돼서 운전 편의성이 좀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등장한 지 오래됐죠. 지금 K511A1만 해도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중형 군용 표준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9년 본격적인 차량 개발에 들어가서 이미 시제품이 나온 상태입니다. 신형 중형 표준 차량은 7.0리터급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고 야 이거 기존의 트럭들은 수동이에요. 수동 엄청난 겁니다. ABS, ASR, 후방 주차 보조,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까지 야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등 안전 편의 장치 등의 민수용 기술들이 대거 탑재되는 게 특징인데요. 놀라울 따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이미 민간용 차량들에는 너무 당연한 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빼는 게 더 비싸게 먹힐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특히 신규 차량은 이제 모듈화 설계이기 때문에 각종 무기체계 탑재 등 후속 파생차 개발에 대비하고 차별화된 군용 특수사용화 기술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시험평가를 받고 규격화 및 초도 생산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4년부터 군에 배치해 전력화한다고 합니다. 자, 5톤 트럭. 이 5톤 트럭은 2.5톤 트럭 혹은 그 이하의 차량들은 굉장히 흔한데 5톤만 해도 벌써 군필자들 중에도 못 본 분이 제법 있어요. 5톤 트럭은 K711이라고 불리는 차량이 표준 장비인데 병력 수송보다는 견인포를 운용하거나 탄약을 수송하거나 다소 특수한 용도의 차량들이 많고 그중에는 K721 제독 차량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톤 트럭, 소위 말하는 5돈이도 곧 신형 표준 차량으로 변신해서 배치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신형 표준 차량은 외관상 2.5톤 신형하고 비슷하지만 2.5톤은 2축, 즉 타이어가 4개 달리는 반면 5톤은 3축, 즉 타이어가 6개가 달립니다. 그래서 4륜과 6륜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한편으론 2001년부터 제작한 10톤 이상의 대형 군용 차량인 K911도 있습니다. 현재 천궁 대공 미사일의 차대로 사용되는 중이며 현무3 탄도미사일의 TEL, 즉 수송 및 이동 발사대 겸용 차량으로도 쓰입니다. 10톤 군함 차량인 K911은 보통 정비대대에 중점적으로 배치됩니다. K915의 경우 최대 81.2톤까지 견인이 가능하며 주로 전차나 장갑차 등 장거리 주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신속 수송하는 데 사용 중입니다. 한편으로 K917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카고 트럭 모델로 각종 전투 지원 체계를 탑재하기 위한 기본형 모델이며 여기에 파생형이 K916과 K918이라고 차대만 존재하는 모델이에요. 여기에 다기능 레이더나 유도탄 등을 탑재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 오래 썼어요. 다른 무기체계들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차량 정도는 제때 교체가 될 수도 있었을 법도 한데 아무래도 전차니 장갑차니 일단 당장 당면한 어떤 위협을 상대할 전투 차량들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럴 거긴 한데 그리고 이게 또 나름 군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건 아닌 게 90년대 중후반에 군용 차량들을 교체해보자라는 어떤 계획이 나름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이라고 그러면은 큰 사건이 있었죠.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형 차량 같은 거는 군에서 우선순위를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늦게라도 바꿔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의 미래 전투체계 발전을 위해서 최신형 군용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서 또 공군 비행장 등 군기지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제 미래 전투 지역에서는 물자를 보급하는데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수송 차량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미해병대 같은 경우도 무인 수송 차량을 이용해서 물자 보급하는 거를 적어도 시제 차량들은 계속 지금 주행 시험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